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장애화가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터미널에서 출발층 3층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검사의 이용 순서를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PCR 검사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활기차게 비행을 기다리는 비행기들이 잘 보고 계십니다. 아들이 짐을 옮기기 위해서 잘 터미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발층은 3층이었습니다. 짐을 붙이기 위해서 항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한 사람당 30kg를 갖고 갈 수 있었네요. 여권을 보여주고 짐을 붙였습니다. 아들이 공항을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활기찬 모습들이 보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를 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검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공구류나 액체류, 무기류 등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이용하여 물티슈는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항공기 내 휴대금지 물품이 보이시지요? 지금 검사하는 곳은 찍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만 찍었습니다. 탑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고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네요. 한국의 마지막 커피와 물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커피와 물을 마시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탑승구가 보이시지요? 24번이네요. 한국 돈을 다 쓰고 떠났습니다. 탑승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 모습은 항상 즐겁습니다.